49쪽, 여기 유야과에 여기서부터 본문 읽을 차례죠. 앞에서 이제 공자님에 대한 평가를 제아, 자공 두 사람의 평가를 듣고 마지막으로 지금 유약이 공자 스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말을 인용을 지금 맹자가 세 분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유자 유약의 언급입니다. 유약이와의 기 유민제리요. 유약이 말하기를, 어찌 오직 백성뿐이겠는가? 백성뿐이리요. 기유민제리요. 기린지어 주수와, 기린지어 주수와, 기린이, 기린지어 주수, 관리는 짐승, 관리는 짐승에 있어서와, 봉황지어 비조와, 봉황이 나는 새에 있어서와, 나는 새에 있어서와, 또 태산지어 부질과, 태산지어 부질, 언덕 부자의 질자는 개미뚝 질자예요. 그러니까 태산이 그 언덕과 개미뚝에 대해서와 있어서와, 또 하해지어 행로에, 그 강가 바다가 행로에 있어서와, 이 로자는 장마물 로자예요. 장마물로. 그래서 다니는 길에 움푹 파인 곳에 잠깐 물이 괜히 있는 것, 그것을 작은 웅덩이의 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 하해가 그 행로에 있어서와 같은 류이며, 그러한 부류이 되는 거예요. 또 성인지어 민의, 성인이 백성, 백성에 있어서와 역 류야시니, 또한 같은 유이시니, 출어 기류하며, 그 부류에서 아주 빼어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류에서 아주 높이 빼어나며, 바로 기체나, 최자는 모일 최자예요. 모을 최, 모이다. 모이다. 그 여러 모임 무리 가운데서 발도 뛰어난 것을 얘기해요. 아주 특출난 것, 그러니까 그런 그 무리에서 뛰어난 그러한 것이 자생민 이래로, 그 생민이 있은 이래로부터, 백성이 있은 이래로부터, 미우 성어 공자야 하시니라. 미우 없었다는 거죠. 공자처럼 성함은 없으셨다. 공자처럼 성함이 있은 분은 없으셨다. 그러니까 공자처럼 훌륭하신 분은 없으셨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못 짐승 중에 그 기린과 같이, 또 새, 나는 새 중에 봉황과 같이, 또그 개미 뚝 언덕에서 언덕과 비교해 볼때 태산과 같이, 또 그러한 그이 잠깐 고인 길가에 잠깐 고인 물과 그 하해와 같이, 그만큼 이제 차이가 그 부류에서 아주 뛰어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약이. 질은, 여기 질, 그 개미뚝 질이죠.
천결 반절이다. 천결 반절이다. 발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는 음이 노다. 여기서는 로로 읽으라는 거예요. 로, 로. 길이는 모충지장이요. 길이는 그털 있는 그러한 짐승 중에 으뜸이요. 모충지장이요. 장은 상성이라는 거예요. 으뜸이다. 제일이다. 이러했을 때는 이제 상성으로 읽는다는 거죠. 봉황은 우충지장이라. 봉황은 그 깃달린 짐승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우충의 장이라는 거예요. 질은 의봉야라. 여기서 질이라고 하는 것은 개미 뚝이다. 뚝, 문자예요. 개미 뚝이다. 개미가 쌓은 뚝이니까 아주 작은 뚝을 얘기를 하는 거죠. 행로는 도상 무원지수야라. 여기서 행로라고 한 것은 길 위에 무원지수, 근원이 없는 물이다. 근원이 어디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 고여 있는 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원이 없는 물이다. 출은 보출야라. 여기서 출어 기류하며 그 부류에서 아주 높이 뛰어나시며 보출이라는 거예요. 출은 보출이고 발은 특기야라. 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일어난 것이다. 특별하게 일어난 것이다. 그 무리 중에서, 그 모여있는 무리 중에서 아주 특출나게 뛰어났다는 거죠. 특기야. 특은, 정연. 이거 정자도 빼어날 정자예요. 아주 빼어나서 홀로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홀로 특별한 것. 특별히 빼어나서 아주 홀로 우뚝한 모습, 그것을 발이라고 한 것이다. 최는 취하라. 최라고 하는 것은 취. 모일 취자요. 취하라. 중소 취중. 그 무리가 모인 바의 가운데. 무리가 모여 있는 그 가운데. 그 무리 중에서 아주 빼어나, 홀로 아주 특별히 뛰어난. 그러한 것을 앞에서 얘기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온 자고 성인이 고개 이어 죽인이나 그 옛부터 성인이 참으로 모두 여러 못사람들 가운데, 못사람들과는 다르지만, 그래요? 못사람들과는 달랐지만, 성인이 진실로 예로부터, 못사람들과는 모두 다 달랐지만, 연 미우여 공자지 우성자야니라. 그러나, 미우 없었다는 거죠. 공자와 같이 아주 훌륭하신 분은 없으셨다. 성인이 옛부터 많았지만은, 성인이, 옛부터 모두 그, 이, 여러 보통 주민들과는 매우 달랐지만은, 공자님과 같이 아주 성대하게 훌륭하신 분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소주 보죠.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와 차성인 자는, 이 성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시범설 종고 이래지 성인이라. 이것은 그 보통 그 예로부터 말하는 말에 예로부터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 말한 그러한 성인이다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우리가 보통 성이라고 뭐 일러 왔던 그러한 성이다. 정자왈 맹자 차장이 화학 전성소 미발하시니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맹자의 이 장은 맹자의 이 장이 확 전성 소미발 앞에 성인들이 전성 소미발 바라지 못했던 바를 넓혔다는 거예요. 확충하신 것이니 맹자 이 장이 앞에 성인들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을 확충하신 것이니. 그 무엇을 확충했냐? 지 양기여 지연이 언야라. 이것은 그 미발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킨 것이냐 하면은 양기여 지연, 양기와 지연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양기와 지연은 이전의 성현들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건데 맹자가 이 장에서 이것을 확충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학자소의 잠심이 완색이 아니라 배우는 자는 의당 마땅히 잠심해서 완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음을 침잠시켜서 잘 살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색백 반절이다. 색의 음을 얘기하고 있죠. 쌍봉요시 말하기를 맹자 요학 성인이라. 맹자께서는 성인을 배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맹자 유학성입니다. 고로 그래서 자유 자하 자장 여무 민자 안연 에 그래서 이 공자의 제자인 자유나 자하나 자장이나 연배구나 민자건이나 안연 안자에 대해서 개왈 보사시하라 하고 우선 놔둬라 그분들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만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맹자가 성인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비교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또 백이 이윤 백이와 이윤은 수시고 성인이나 비록 옛 성인이었지만 비록 옛 성인이었으나 연이나 백이 편어 청하고 백이는 그 청렴함에 치우쳤고 청에 치우쳤단 말이에요. 조금 더 도리에서 벗어난 것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유는 편어 임하야. 이유는 그 맡은 바그 직임에 편중이 돼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약 공자지 시중이라 그 공자의 시중 같지는 못했다. 공자의 시중만은 못하였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말하기를 고로왈 내 소원 즉 학. 공자라 하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는, 이에 원하는 바는 공자를 배우는 것이다. 공자님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해, 맹자, 여, 해, 논어가 부동하니. 맹자를 해석하고 논어를 해석하는 것이 같지 않으니. 해, 맹자, 여, 해, 논어 부동하니. 그러니, 논어 장꾸 단하고, 논어의 장꾸는 짧고, 맹자 장꾸 장이라, 맹자의 장꾸는 길다는 거예요. 그 문장의 길이가, 논어의 그 장꾸들은 짧고, 맹자의 장꾸는 길어서, 수요식타 전장 대지 소재하고. 그래서 모름지기 저 전체 그 장에, 전장에 대지가 있는 것을 잘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장구가 길어서 반드시 그 장의 전체의 뜻이 있는 곳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고, 또 우, 수간교 전후, 혈맥 관통 이후라야 간이라. 그 문장의 전체, 그 장의 전체의 뜻도 알아야 되고, 또, 뭘 봐야 하냐면은 전후의 맥락이 관통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후의 맥락이 관통이 되도록 본다는 거예요. 간, 교, 전후, 맥락, 관통. 그 전후 맥락으로 하여금 관통이 되도록 본 후에라야 가한 것이다. 가한 것이다. 그래야 명확하게 그 뜻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운봉후씨 말하기를, 공손추의 맹자 동심 하야. 공손추가 맹자께서 동심을 하지 않으실까 의문을 가져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큰 임무를 맡게 되신다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물어본 내용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맹자의 동심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공손추가. 그래서 맹자 수 극언 양기 지언지공 하시고. 그래서 맹자께서는 마침내 극언을 했다. 지극히 무엇을 말했냐면은 양기와 지언의 공효를, 양기와 지연의 그 공효를 아주 지극히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기와 지연을 통해서 부동심하는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공손치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또 공손추의 기지연 양기지 기성함이. 또
그런데 공손추가 다시 그 지연과 양기가, 양기지, 그것이 이미 성인이 아닌가? 지연을 말을 알고 그 양기가 되면은 벌써 성인의 경지에 온 것이 아닌가? 어? 그것을 의심을 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맹자께서 마침내 또 지극히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 하면은 부자지 성지 부자 공자님의 그 성의 훌륭함을 그거를 지극히 이야기해 주신 것이다는 거예요. 그 답변으로 공자님의 성에 대해서 성스러움에 대해서 훌륭함을 지극히 말해 주었다는 거죠. 요지컨대, 부자지 성은, 요컨대 그 부자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호 양기 지원이요. 공자님의 그 성이라고 하는 그이 차원은 불가호 양기지연. 그 맹자가 지금 말한 그 양기나 지연을 빌리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뭐 생이지지처럼 그런 성의 수준이라는 거죠. 부자의 그 성문 그 양기나 지원을 빌리지 않은 것이고 맹자지 양기 지원은 맹자의 그 양기와 지원은 내 학이 지성자야라. 이것은 바로 배워서 성에 이르는 것이다. 학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성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성과 맹자의 성에 대해서 그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양기 지연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자님께서는 그 성에 이르신 분이고. 맹자는 양기 지연을 통해서 학을 통해서 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전즉 신척 고자하야 벽 이단야요. 앞에서는 고자를 아주 깊이 배척해서, 고자를 심하게 배척을 해가지고 이단을 물리친 것이고, 앞에서는 그 고자의 의의가 밖에 있다는 그러한 논의를 가지고 이단을 물리쳤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척 고자 벽 이단야요. 후죽 그 뒤에는 추존 공자님을 추존해서 승 성도야라. 그 성인의 도를 계승한 것이다. 전우지언이 그 앞과 뒤의 말이 그 앞에서는 이제 고자를 배척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에 이 공자의 성에 대해서 지극히 말씀하신 내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전후에 그 말이 약불상관 서로
관통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약불 상관이나 이실 상관. 아니, 실제로는 서로 관통되는 것이니. 전후의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다그이 맥락이 관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 학자 미지하라. 배우는 자는 음미할지어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그 2장 내용이에요. 굉장히 길었죠. 이거 지언과 집의와 국리를 통해 가지고 지언과 양기를 통해서 부동심의 경지에 가는 그러한 논의가 쭉 여기 2장에 지금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호연직이라든가 그런 지언, 양기 이러한 부분들은 앞에 성현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인데 맹자께서 이 부분은 확충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맹자의 철학이 여기에 독특한 내용이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3장 들어가겠습니다. 맹자왈 이력 가인자는 해니 패필유 욕이요 이덕 행인자는 왕이니 왕 부대 대라 팡이 70리 하시고 문왕이 100리 하시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력 가인자는 힘으로써 인을 빌리는 자는 힘으로써 인을 빌리는 자는 패자이라는 거예요. 힘으로써 인의 행위를 빌리는 자는 패자이니 패필유 대국이니 그 패자는 반드시 큰 나라를 소유하여야 할 것이요. 육자 소유하다는 거예요. 또 이덕 행인자는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자는 그러한 자는 왕이니 그러한 자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도 정치와 지금 패도 정치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왕은 부대 대라. 왕은 큰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대국이 필요 없어. 왕도 정치하는 데는. 상이 70리 하시고 상임금은 70리로서 70리의 땅을 가지고 하셨고 왕도 정치를 하셨고 그렇죠? 문왕이 백리 하시니라. 문왕은 백리의 땅을 가지고 왕도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백리의 땅을 가지고 하셨다. 역은 위 토지 갑병지력이라. 여기서 이력 가인할 때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갑병의 힘이다. 땅과 그 군사력, 토지의 넓은 곳과 그 군사력의 강한 그러한 힘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가인자는 본무 시심이 자기 사 이위 공자야라. 그 인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인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본래 없다는 거예요. 시심. 본래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서 그 인한 마음이 없으면서 시심은 어진 마음이죠. 어진 마음이 없으면서 이 차기사 그 일을 빌려가지고 그 일을 빌려서 이위 공자여라. 그것을
공으로 삼는 자이다. 이를 빌려서 공으로 삼는 자이다. 그 인한 마음이 없으면서 다른 이를 빌려가지고 그것을 공으로 삼는 것이 바로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 패는 약, 재환, 진문이 시하라. 그 패자, 인 경우에는 제나라 환공, 진문공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재환, 재환공과 진문공이 바로 이들이다, 시하라. 이덕, 행인즉 덕으로서 인을 행하면 덕으로서 인을 행하면 사 오지 득어 심자 추지하야 그 내가 마음에서 얻어진 것으로부터 그것을 미루어서 내가 마음에 얻어진 것, 내가 마음에 행도의 유두거 심할 덕이라고 했죠. 도를 행해서 마음에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덕이다. 그것을 그것에 근본해가지고 그것을 미루어서 추지하야 무적이 비냐라 갈적자예요. 가는 곳마다 비인 인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인 아닌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이덕행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세주 보죠. 주자왈, 주자왈. 이덕행인은 이덕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덕 비지 위유 고민어 수화지 성심이라. 이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덕이 덕 비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덕이 여기 이 뒤에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구민어 수하지 성심. 그 백성을 구하는데, 구민. 어디에서부터 구하냐? 수하. 아주 그 이, 순환과 환난, 수하. 아주 그이 어려운 곳에서부터 백성을 구하는. 그러한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 덕자는,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는, 설득래활하야. 아주 그 쓰임이 아주 넓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주 그이 광활해서 시작이 신상 사도주득래 시무 일불비 요한 그이 덕이라고 하는 자는 아주 그 뜻이 깊어가지고 그 자기 신상의 일이 그 모두 무일불비료 하나도 준비 안된 것이 없게 해나가는 거다. 자기 신상의 모든 일들이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도 받쳐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잘 해나가는 것, 수행하는 것. 그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다 완수해서 다잘 마무리 짓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백성을 환난에서 구하는 정성스러운 마음, 그거 하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것이 없는, 없이 잘그 완수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소위 행출례 변시이니라. 그것이 그 바로 인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 인인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이다. 차여탕 불이성색하시고, 이것은 마치 상임금께서 그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그 잡된 그 음악이라든가 색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불식 화리하야, 그 재산을 증식시키는 거죠. 불식 화리, 그것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창신 교민, 그 모든 교민, 모든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선유 전면 저방하야. 이것이 먼저 그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그러한 그이 방법, 방책이 되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기의 이 생활에서 그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자기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믿음을 크게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창신 조민 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러 모든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 구민 부화지중하니, 그 백성들을 그 도탄에서부터 구할 수 있었으니, 약무 전면 저면, 만약 이러한 앞에 그 것들이, 이런 앞에 내용들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불기성색이나 불식화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수욕 구민이나 비록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더라도 불가 되게 하라. 그것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 도탄에서부터 구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게 이제 이덕행인, 네, 지금 예를 쭉 들고 있는 거예요. 또 무왕은 단, 진실로, 믿을 단자요. 진실로, 단, 총명해서. 매우, 왕은 총명해서, 박, 원후.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다는
되었다는 거죠. 작원. 반총명 작원후. 이게 이제 석경의 성경 주서에 나오는 무왕을 이제 말한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그 무왕이 이렇게 매우 총명해서 훌륭한 인군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단 총명하야. 참으로 총명하셔서 방능작 원후. 그래서 능히 훌륭한 임금이 되어서 구민 수화지 중하니. 그 백성들을 그 수화로부터, 수화 가운데로부터 보호하셨으니, 양무저 단 총명이면, 만약 이 총명, 진실로 총명함이 없으셨더라면, 무저 단 총명이면, 수욕 구민이나, 비록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더라도 기도 하율이요. 그 방도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총명하셨기 때문에, 무왕은 총명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도탄에서부터 구했다는 거죠. 줄을, 지금 탕물을 걸 줄을, 폭군을 처단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한 지금 탕과 무, 탕무에 대한 그 이덕행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시로 지금 세주에서 말하고 있어요. 행인은 인을 행하는 것은 변자 인중행출이니 그 바로 자 인중행출 그 인으로부터 나와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인을 행하는 것은 그인 가운데로부터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니, 개인지 덕이라 모두 인의 덕인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약 가인은 그 인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인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변시 시기 갑병지 간과 재부지 간이. 그 인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갑병의 강함과 그 강한 군사력과 그다음에 재부지다. 그 재물, 재용의 그 많음, 그것을 믿는 것이니, 그것을 믿어갖고 통치를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을 가인이라고 하는 것이다는, 인을 빌린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강한 군사력, 그다음에 재정적인 그런 풍족함.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인을 빌리는 것이라는 거죠. 수유 여시 자력이라도. 그래서 모름지기 이와 같은 그 자력이 있더라도 아주 강한 군사력과 그
재정의 풍부함이 있더라도 방과 복인이라. 바야흐로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감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신은 이것은 다인지 명으로, 그 인을 빌리는 이름으로, 가인의 인을 빌린다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이기 기중 이니, 그 우리들을 속이는 것이니, 그 인을 빌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비유인지 실야라. 이것은 인의 실재가 없는 것이다. 비유인지 실야라. 인의 실재가 없는 것이라는 거야. 인을 빌려서 백성들에게 그 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그 재정적인 그러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 감복시키는 거지. 실제로는 그 인을 빌려 가지고 그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의 실재가 없는 것이다. 이력 가인은 힘을 가지고 인을 빌리는 것은 인여력이, 인과 그 힘이 시양계. 이것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 힘이 따로따로 두 가지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이덕행인의 경우에는 인이 편시덕이요. 인이 바로 이 덕이요. 덕 변시인이나 덕이 바로 인인 것이다. 인이 덕이고 덕이 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인과 덕은 하나고 인과력은 그것은 두 가지 다른 것이다. 쌍봉욕시 말하기를 혹인 포모 불입과 소왕 불복이 시 가이냐가 아닌, 이두 개의 이제 고사를 인용했는데, 쌍봉요시가 말하기를 그 혹자가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호모불입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불입, 호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제사에 쓰는 건데, 띠풀을 이렇게 묶어서 그이 술잔에 그것을 놔서 술을 거르는 용도로 쓰는, 띠를 묶어놓은 것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 곡물, 제국이 천자국에 바치는 이제 곡물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포모가. 근데 여기서 포모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포모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초나라가 그 천자인 주나라에 그 곡물을 바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초나라가 주나라에게 그이 제례를 지낼 때 쓰는 포모를 이 바쳐야 하는데 그걸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나라 관중이 나중에 초나라를 칠때 이것을 언급하면서 너희 나라는 천자국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고사예요. 호모불입. 그다음에 소왕불복이라는 것은 주나라 소왕이 그 초나라를 이 순수를 나갔었는데 순수를 나갔었는데 그 돌아오지 못하고 그 한수에 그이 빠져 죽었어요. 이 배가 사고가 났는가 이렇게 해갖고 그 주나라 천자국의 주나라 소왕이 초나라를 순수로 갔는데 사고가 나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일을 가지고 호모 조 공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고 또그이 천자국의 임금이 순수로 왔는데 잘 모시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그런 사고, 이러한 것이 가인입니까? 인을 빌린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왈 차시 에이다. 이것은 의를 빌린 것이다. 인이 아니라 의라는 거예요. 의. 불시 가인이라. 그건 인을 빌린 것, 의를 빌린 것이지, 제대로 된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를 빌려서 의인 척하고, 행한 것이지, 이것은 가인이 아니다. 불시 가인이라. 그러니까 다시, 청문 가인하노이다. 그러면 가인이 무엇, 어떤 것이 가인입니까? 하고 다시 묻어요. 청문. 말, 뭐로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구민이냐요. 백성을 구하는 것이 인이요. 존군 의하라. 인군을 높이는 것은 의이다. 군신 유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백성을 친친 인민 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민.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구하는 것은 인이고 존군은 위하라. 위다. 항방 걸 하시고 무벌 주 하신. 그러니까 상임금은 벌을 내치고 무왕은 주를 정벌하신 그 내용이죠. 앞에 지금 그 탕무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다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탕방걸 무벌주는 이 구민 위준이 그다 백성을 도탄에서부터 그 포악한 인군으로부터 구하고자 이 정벌을 한 거죠. 탕과 무왕이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민을 가지고 주를 삼았으니 이 소리죠. 사문이 그게 주라는 거예요. 구민이 주다는 거죠. 기사 혹인이요. 그 일이 인에 속하는 것이고 백성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에 속하는 일이다. 탕임과 무왕이 하신 내용은 하신 일은 그건 인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문, 죄여, 초는 아까 초나라가 호모불입하고 소왕불복 이것을 제 나라가 초나라에게 죄를 물은 거죠. 제문, 제 나라가 그 초나라에게 죄를 물은 것은 이 존주 위주라. 그것은 주나라 왕실을, 천자의 왕실을 높이는 것, 존주. 그것을 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기사 속이라. 그래서 그 일은 의에 속하는 것이다. 아까 의지, 그것은 가의지, 가인이 아니라고 그런 거죠. 이것은 의에 속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존주기 때문에. 제후국으로서부터 천자국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의에 속한 것이다.
맹자 불설 가의하시고 맹자께서 가의를 설하지 않으시고 가인을 설했지 가의를 설하지 않았잖아요. 각설 가인은 도리어 인을 가인을 설한 것은 개인포오상이니 대저인이 오상을 포함한 것이니 오상은 인의 예지신을 얘기를 한 거죠. 인이 타 나머지 의 예지신 나머지 오상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인즉 인을 말하면은 언인즉 인을 말하면 의제 기준이라 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오상을 다 내포하기 때문에 인에는 오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만 얘기한다고 해서 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의, 예, 지, 신까지 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 벌원, 시신. 하고, 대수, 시례. 이것도 이 고사인데 벌원시신 원을 정벌함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진문공이 그이 원을 정벌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그 신의를 보인 이를 벌원시신이라고 하고 대수시례는 이 숫자는 모을 숫자인데 뭐 이렇게 크게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군사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대수. 그래서 예를 백성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질서를 국가의 질서를 잡았다는 거죠. 대수시례. 이것은 개시 가인처럼 모두 그 인을 빌린 것이다. 인을 빌린 것이다. 힘으로써 이 믿음과 신과 예를 이 백성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가인이라는 거예요. 인을 빌려서 것이다. 일단 한번 보죠. 이력 복인자는, 이력 복인자는, 힘으로써 남을, 여기서 어지린 자는 옆에 사람 인자가 써 있죠. 이 사람 인자로, 돼 있는, 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인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써 복종시키는 자는, 비신복자라. 힘으로써 복종시키는 자는 그 사람들이 신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역 불섬야라. 섬은 넉넉할 섬자, 족할 섬자예요. 힘이 넉넉하지. 힘이 부족. 해서 복종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사람을 복종하는 것은 마음으로 복종 신복하는 것이 아니니 힘이 부족해서 있다는 거예요. 할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덕 복인자는 덕으로서 사람을 감복시킨다는 덕으로서 복종시키는 자는 중심이 열이 성복이 아니 그 속마음이 중심이 기뻐서 속마음이 기뻐서 진실로 감복하는 것이니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 70자지 복 공자야라. 마치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70명의 그 제자들이 공자께 복종 한 것과 같은 것이다. 공자에게 신복한 것과 같은 것이다. 여 70자지 복 공자야.
쉬운 자서 자동하며 시경에 이르기를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동쪽에서 서쪽에서 자남자북 남쪽에서 북쪽에서 무사 불복이라 하니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니 차지위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경에 이런 시가 말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부터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 아니 이것이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참된 신복이다 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섬은 시험반절이다. 섬이라고 하는 것은 조개하라. 족한 것이다. 섬은 조개하라. 신은 대야문왕 유성지편이다. 여기서 시경의 자서자동 자남자북 무사불복 이 말은 시경 대야문왕 유성편에 나오는 직구이라는 거예요. 직구다. 왕패지심이 그 왕자와 패자의 그 마음이 성위부동이라. 성위부동이다. 그 진실되고 거짓됨이 같지 않다. 그 왕자와 패자의 그 마음이 그 성의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됨과 거짓됨이 같지 않다. 고로 인소이 응지자 기 부동이 역여차하니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응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 호응하는 것 그것도 같지 않은 것이 그 같지 않은 것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응하는 바가 같지 않은 것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이력가인자는 힘으로써 인을 빌린 자는 위하여 그것은 거짓됨이요. 가히 행지는, 그래서 빌려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빌려서 행한다면, 종, 비, 기, 유, 니. 끝내, 자기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을 빌려서 행하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위의 칼이요. 그 잘못되고 거짓됨을 어찌할 것이냐? 비위의 칼이요. 이덕행인자는 그 덕으로서 인을 행하는 자는 성리야. 그거는 진실. 대민이 소위 성자는 성기 성불자이라. 그 이른바 진실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자기를 이루고 남도 이루어주는 것인 것이다. 자기도 이루고 남도 이루어주는 것이다. 기위감인 기위감이면 그 자기가 그 거짓으로서 그
느껴지면, 인이 위응하고, 그 남들도 거짓으로 써용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으로서 하면은 다른 남들도 거짓으로서 응하고, 비성감이면 내가 진실로 반복하게 하면은 인이 성응하니 그 남들도 진실됨으로 응하는 것이니, 여 마치 형성 영향지 상수하야. 마치 그 형체와 소리가 그림자와 메아리를 서로 따르는 것과 같으니, 형체와 소리가 그림자와 메아리가 서로 다른 것 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 불용어 유의하라. 대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름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출시 말하기를, 출시는 이름이 호고, 자는 지완이다. 자는 지완이다. 비능인이다. 비능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력 복인 자는, 힘을 가지고 남들을 감복시키는 자는, 유의어 복인이 인 불감 불복하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감복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남들을 감복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어가지고, 인 불감 불복하고, 사람들이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힘으로써 복종을 시키고자 하니까, 그런 남들을 억지로 힘으로써 복종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덕 복인 자는, 이덕 복인 자는 덕으로서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자는, 무이여 복인이 인 불능 불복하니, 덕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는 자는 어떤 의도함이 없이 남을 복종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유의가 아니라 무의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인 불능 불복, 사람들이 능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고 이래로, 옛부터 이래로 노원 왕패자 바이로되, 왕도와 패도를 논한 자들이 많았으되, 미우약 차장지 심절이 저명자야 이라. 미우 없었다는 거죠. 약 차장, 이장과 같이 아주 깊고 간절하게 분명히 드러내 밝힌 것이 이 장의 왕도와 패도의 아주 깊은 이 내용을 분명하게 잘이
드러내서 말했다는 거예요. 문, 들었어요? 왕, 폐지, 별. 왕도와 패도의 구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 말하기를. 이력 가인자는 힘을 가지고 인을 빌리는 자는 부지 인지 재기 그 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빌리는 것이다. 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빌려온다는 거죠. 이덕 행인은 덕으로서 인을 행하는 것은 즉, 기, 인재, 아이. 그 인이 나에게 있어서. 그 인이 나에게 있어. 그래서, 유소, 행위라. 그래서, 오직 그 행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 인이 나에게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집, 원도도와 원도도. 원도도는 인명이에요. 침조 버리지사. 원도도를 사로잡은 그 사건과 침조 벌위, 그 조나라를 침략하고 위나라를 정벌한 일. 그 일을 가지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하면은, 원도도는, 제나라 환공이, 채나라와 초나라를 치고, 나중에 돌아올 때, 진나라를 종유해서, 옥에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진나라에 부탁을 했는데, 그 진나라의 대부예요. 진나라 대부, 원도도라는 사람이. 그래서, 원도도가, 자기 나라를 경유해서 길을 빌려주면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까봐 좀 험한 길로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게 그렇게 이제 일을 꾸몄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것을 알고 제 나라가 원도도를 잡아간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해요. 집, 원도도. 그 다음에, 이 침조벌위는, 진문공이 이 조나라를 정벌하러 갔는데, 위나라에게 길을 또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어? 조나라를 침략하러 가는데, 너희 위나라를 좀 지나가자. 근데 위나라가 그것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안 빌려줘? 그리고 이 진문공이 먼저 밑에 황하를 돌아가서 조나라를 침략한 다음에 위나라까지 정벌한 일이에요. 그 일을 이제 역사적인 일을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일을 가지고 시 본다는 거예요. 부 무엇을 보냐? 동정서원과 우예 질성자면 우예 질성자 이것도 역사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시 언급한 건데
동정서원은 동쪽을 정벌하면 서쪽이 원망한다. 이거는 상금이 아까 상방걸 할 때, 걸을, 칠 때, 이쪽을 치면 왜 우리나라를 치지 않느냐, 탕임금이. 그래서, 동쪽을 치면 서쪽 사람들이 원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탕임금의 이 고사를, 동정서원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우의 질성이라고 한 것은, 그 우나라와 예나라가, 나라 이름인데, 우나라와 예나라가, 예전에 경계를 가지고, 서로, 문제가 생겨서, 다퉜어요. 그래서 경계 문제를, 북경을, 어떻게,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나라 문왕이 아주 경망이 많다 해가지고, 여기서 질은 그 해결 방법을 질문하러 간 거예요. 우나라와 예나라가. 근데 가다가 보니까, 주나라 사람들이 그 밭두둑의 경계를 가지고 서로 다투질 않고 서로 길을 양보를 한 거예요. 경계를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작은, 이땅 문제를 가지고, 다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우나라와 예나라가 서로 화친을 맺고 조약을, 이뤘다. 그래서 성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의 질성. 그러니까, 앞에는, 서로 지금, 거의, 원도도의 경우와 조벌, 침조 벌리는 서로 그이이 침략하고 이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생기는 일이고, 그다음에 동정서원과 우의 질성, 이것은 탕임금과 이 우나라와 예나라가 이 서로 화친을 맺는, 서로 이제 상반되는 일이죠. 서로 상반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것을 보면, 인심지 보교 불복을 악연이라. 그 사람 마음이 복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야. 신복하고 신복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동정서원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상황을 믿었으면은 이쪽 우리나라는 왜 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건 복에 해당하는 거고, 앞에 그이 침조 벌이라든가 집 원도도 이를 사로잡은 그러한 일들은 서로 믿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죠. 불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조해서 지금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복과 불복을 볼수 있는 예를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거예요. 또, 약 70자지 종공자, 그 70여 명의 이 제자들이, 공자들을 따른 거. 정확히는 72명의 제자가 있었죠. 72제자가 6예에 능했다고 그 사기 공자세가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어 유리 기아 이 불거. 그 아주 그이 여기저기 그이 아주 갈 곳이 없어서 방랑하고 굶주리면서도 그 스승인 공자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 기아 이 불거 하니 차우, 이것은 또한 비유명의 세력이 부지하라. 이것은 그 공자가 그 명의나 이름이나 지위 또는 세력을 가지고 이 굳이 그 제자들을 몰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이다. 덕으로 제자들을 감화했기 때문에 그 역경과 이 곤란함에도
스승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신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예를 또 들은 거예요. 맹자, 진, 가위, 장어, 비우야라. 그 맹자가 참으로 가위 말할 만하다. 그 아주 비유를 잘 들었다고 말할 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비유를 잘 들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경원보씨 말하기를 추시 이유이 무이 성석 영녀 덕자 최이 가녀. 그 맹자께서 그 유이 뜻이 있고 뜻이 없고 유이 무이를 가지고 석여덕 석역여덕 그 힘과 덕을 그 해석한 거. 아, 그죠? 힘과 덕 그거를 해석한 것이 아주 매우 그 안유하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유의와 무의를 가지고 그것을 힘과 덕을 해석했는데 아주 이 잘했다는 거죠. 연이나 그러나 기소위 무의자는 그 이른바 무의라고 하는 것은 비 아니라는 거예요. 여 목석지 무의 그 나무나 돌처럼 뜻이 없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기필지 사이이라. 어떤 것을 기필하고자 하는 그런 타사로운 뜻이 없었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무의라고 그래서 구석과 같이 아무 그이 의도가 무생물과 같이 의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필하고자 하는 사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째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사로운 뜻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 그러한 것이 무의의 뜻이 되는 거죠. 야, 부, 정심, 수신, 디도. 정심과 수신의 도. 같이, 자유, 불가, 이자여라.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지론, 자, 고론, 왕패, 미우, 여시지, 심절, 조명자도 옛부터 그 왕도와 패도를 논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아주 깊이 간절하고 분명하게 한 것이 없었다 하는 말이 앞에 있었죠. 그런 것도 역위 득지라. 또한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역위 득지라. 기시 동자, 미혹, 구구지, 유아.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알수 있냐면, 동자, 동중서가 미혹과 구구지, 유. 그 아주 아름다운 옷과 부부는, 이 옥돌인데, 옥이 아닌 이 가짜 옥을 얘기를 해요. 그것과 구분을 하는 비유를, 이야기한 것과, 또 순자가 장래 조년 그 예를 낮추고 어진 것을 높이고 또 중법 애민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부 왈수 왈박 순수한 것을 말하고 잡박한 것을 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설들이 아주 그다 넉넉함이 된다는 거예요. 다 이러한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신한지씨 말하기를 왕도 순호 천리요. 왕도는 그 천리에 불한 것이고 폐지 가는 그 폐의 가는 이
갑, 이, 인욕이라. 그 인욕으로서 아주 인욕이 섞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태의 그 가에는 인욕이, 사욕이 막 섞여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왕도에는 천리의 순수함이 있는 것이고, 패도의 가에는 가인, 가위 이런 것에는 인욕의 사사로움이 섞여 있는 것이다. 충왕도, 왕도를 높이고, 출, 물리칠 출, 내칠 출을, 출, 패공, 그 패공을 그 물리치는 거, 그것도 또한 확, 천리, 알, 인욕녀라. 이것도 또한 천리를 확충하고 인욕을 막는 것이다. 확, 천리, 알, 인욕녀라.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